드릴까요? 자,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CLC가 완전 제 7인조로 예뻐지게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아, 은빈 양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땠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드디어 제가 7명에서 무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신이 나요. 빨리 다른 무대도 하고 싶고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아, 좋습니다. 벌써 날아가면 어떡해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일단 7명 처음이니까 개인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저부터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CLC 마더니 승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LC 래퍼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LC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LC 에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LC 막내 예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LC 리더 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축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5인조로 데뷔를 했다가 지난 앨범이죠. 예뻐지게를 준비하면서 엘키 양, 은빈 양이 새롭게 영입이 됐습니다. 네, 은빈 양. 사실 저번 앨범은 프로듀스 101을 하면서 아쉽게도 같이 활동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곡 녹음도 같이 하고 안무 연습도 같이 하고 다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고 기대가 많이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딱 센터에 딱 서 있네요. 아유, 네, 언니들 사이에서 네. 센터에 딱 서 있는데 네. 원래 그 걸그룹 하면 그 센터 싸움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네, 어땠어요? 센터 싸움. 네. 뭐 아이돌 멤버라면 누구나 다 센터에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 또 혼자만의 욕심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활동 때는 이제 네.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은빈 양이 센터에 지금 은빈이가 센터가 네. 아니네. 제가 옆으로 갑니다. 네, 갑자기 위치를 다행이다. 네, 시하면 또 앙큼돌로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앙큼해졌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새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네. 아, 새로운 멤버가 네, 좀 보여주세요. 오늘 새로운 멤버만 살짝 나 앞으로 나와서 네. 같이 조금 네. 앞으로 가서 기자분들이 네. 많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앙큼하게 하나, 둘, 셋 앙큼. 네, 정면 보시고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살 보시고 앙큼. 자, 왼쪽 보면서 앙큼. 여기서 한번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바로 지금 공약. 이 순간 공약. 혹시 공약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 무슨 공약? 1위 공약. 없어요? 생각 안 해봤죠? 막춤. 막춤?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이왕이면 음악 프로에서 1위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대놓고 멜론 차트. 멜론 차트 1위를 한다면 공약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네, 네, 네. 자, 첫 번째 이번 앨범이 멜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을 때 공약입니다. 자, 골라보시죠. 네. 첫 번째, 음악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교 3종 세트. 그렇죠. 네,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서 홍대에서 미니 버스킹. 버스킹. 자, 세 번째, 네, 팬 한 명을 뽑아서 CAC 숙소에 데려가겠다. 좋아요. 치워야겠다. 네. 뭘 치워요? 아닙니다. 집이 방이 어지러워요? 다음. 알겠습니다. 팬 한 명을 뽑아서 CAC 숙소에 초대하겠다. 좋아요. 좋은데? 또 있나요? 아니요. 탐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멤버 전원이 민낯을 공개하겠다. 민낯. 괜찮아요. 네? 민나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네. 멤버들이 있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대답 안 했어요. 그래, 대답 안 했어요. 아닌 멤버도 있고, 네, 그래요. 눈이 이쁘네요. 네, 눈이 이뻐요. 눈이 이쁘다, 영어를 뭔지 아세요? 서클 렌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약입니다. 삭발하겠다. 네? 삭발. 네, 자,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삭발하겠다. 네, 한번. 이거는 뭐 멤버들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번 네, 한번 상의를 좀 해보세요. 네, 잠깐 빨리 모을까요? 삭발을 하겠다. 네, 선택. 머리가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상의를 했지. 갑자기 네, 제가 네 대본을 주지 않고 즉석에서 네 골랐어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매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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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나요? 제 매니저. 네, 매니저.
CNC의 공연. 선택은? 5번입니다. 몇 번이야? 5번입니다. 5번! 삭발하겠다. 삭발하겠다. 와, 어차피 못하는 거 그냥 질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삭발하겠다. 정말 그만큼. 네.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네. 아, 의지가 강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CNC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삭발하겠다 공약을 내세운 만큼 열심히, 그만큼 절실하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포부를 네, 적어봤습니다. 꼭 일요명 소녀의 삭발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컨셉은 이제 그걸로. 네? 다음 컨셉은 그걸로. 아, 그러면 삭발하면 행사 들어오겠죠. 네, 그럼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 타이틀곡 들려드리기 전에 정말 저희가 타이틀곡만큼 열심히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서브곡인데요. 네. 하나, 둘, 셋이라는 곡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무대 함께 보시고 네 다음에 바로 포토타임으로 저와 함께 또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LC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100% 연습하면은 50%도 나올까 말까 맞아.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200%를 연습을 하고 가자.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네. 그동안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정말 서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쇼케이스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야 곡은요. 네. 일단 저희 팀명이 이번 앨범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명이 크리스탈 클리어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리고 새 멤버 에이키랑 은빈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다는 그 뉴와 그리고 크리스탈 클리어의 뜻을 합성해서 뉴 클리어라고 저희가 앨범명을 지어봤고요. 잘 지었어.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다시 태어난 CLC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인조 완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 곡의 그 가사에서 그 소녀 감성이 풍이 물씬 나더라고요. 네. 네. 가사는요. 약간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성숙이요. 아, 성숙 죄송합니다. 저희 매니저가 이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성숙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약간 17살 같은 소녀 마음 표현하는 곡입니다. 지금 17살 아니시죠? 네, 은빈이 형이 은빈이 형이 17살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기에는 조금 순수하고 그런 17살 아까 소니 말했던 것처럼 17살의 소녀의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의상도 보시다시피 약간 좀 펑키하고 약간 힙합적인 느낌도 나면서 네. 저희 표정도 앙큼한 것도 있고 순수한 것도 있고 약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약간 반전의 매력이 되게 섞여 있는 그런. 근데 저희가 같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네. 그런 곡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세졌다고 할 수 있나요? 세졌다. 네. 네. 조금 더 센 느낌의 안무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반면 가사는 좀 가끔가다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엄마한테 다 이룰 거야, 내 마음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가사랑 함께 들으시면 조금 더 반전 요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영어 단어 생각났어요. 영어 단어요? 약간 sassy? 네? 섹시라는 단어 있어요. 약간 섹시요? 섹시 플러스 큐티라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단어가 떠올랐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니. 뉴클리어잖아요. 근데 네. 뉴클리어가 핵 이런 뜻도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핵처럼 가요계를 빵 터뜨리고 오겠습니다. 핵처럼! 네, 뉴클리어. 네. 그쵸. 네. 뭐 이런 얘기는 여담이긴 하지만 네. 테란 하시는 분들에겐 제일 좋은 무기예요. 네. 옛날 사람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요. 네. 아니, 형도 그쵸. 강해졌다. 네. 그쵸. 강해졌죠. 강해지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팬의 입장을 봤을 땐 잘 노는 언니들. 좋습니다. 잘 놀 것 같고 같이 놀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희 고양이 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모기가 네. 많잖아요. 모기가 많아서 모기를 잡는다 생각하고 손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살짝만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네. 셋, 셋, 아, 우와.
No, no, ah, ah, ah. No, no, ah, ah. 네, 이 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지어주세요. 저희 네. 아직 못 정했어요. 고양이 춤이라고 하면 고양이 조금 춤.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모기퇴치 춤. 모기퇴치? 모기퇴치 춤. 하나, 둘, 셋. 네, 이 곡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하나, 둘, 셋은 저희가 타이틀곡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되게 약간 설레요. 막 설레서 막 두근거려서 잠 못 드는 네. 첫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되게 인상적인데 약간 대리설렘? 저희가 그 소녀가 된 기분을 여러분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리설렘. 네. 특이한 단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모기퇴치 대리설렘. 네, 알겠습니다. 좋다. 네. 네. 나중에 잘 돼서 모기약 광고도 찍으면 좋겠고요. 대리설렘이니까 대리운전 광고도 찍을 수 있고 CF를 다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기퇴치 춤, 네, 모기약 광고를 찍는다 생각하고, 네, 한번 승현이 형 보여주세요. 네, 광고 한번 CF 찍어보죠. 미리. 지금 잘하면 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죠. 네, 네, 맨 마지막에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나, 둘, 셋. 잡아요. 저기. 됐어요.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들어온다. 그래요.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목이 다 없어요. 네, 목이 다 없어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7인조로 완전체로 이제 활동하면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각오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제 이제 CLC의 저희의 이미지? CLC라는 이름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그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저희 CLC라는 이름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싶고요. 네, 글로벌 그룹. 네, 글로벌 네. 그룹으로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 다 보여드려서 네, 후회 없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글로벌 그룹으로 출발했으니까 더 많이 알리고 싶다. 네, 그쵸.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7인조 완전체가 되기까지 좀 우여곡절도 많고 되게 과정이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7인조가 된 만큼 CLC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7인조가 돼서 가장 좋아진 점이 있다면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가벼운 건데 손에 이어서 LK까지 이제 외국인 멤버가 늘어왔잖아요. 네네. 또 다국적 돌이란 호칭도 걸맞게 됐는데 쏘는 태국어고 네. LK는 중국어잖아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이 소통할 때 한국어로 하는지 네, 그것 좀 네, 부탁드립니다. 둘이 얘기할 때 뭘로 어떤 단어로 얘기해요? 저희는 영어? 저희 한국말로 해요. 네, 한국어로. 신기한 게 말해요. 한국말로 하고 자꾸 그냥 가끔씩 비밀 같은 거 있으면은 만약에 저희 차 타면은 매저 오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저희 보고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네, 그냥 쓰고. 가끔씩 오빠 몰래 네. 네, 비밀로 중국어로 하고. 아, 그래요? 네. 비밀 얘기를 네. 중국어로. 네. 왜냐면 저도 원래 중국어 할 줄 알아서 네. 이제 엘키랑 가끔씩 중국어도 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네. 엘키도 중국어로 손이랑 얘기할 때 편해요? 네, 맞아요. 언니 중국어 진짜 잘해요. 아니 엘키.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애기도 한국말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얼마 온지 안 됐는데 서로 그러지 마요.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죠? 저요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거의 의사소통을 정말 완벽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놀랄 정도로 두 친구가 되게 정말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대화를 하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던가요? 제 기억에는 언니가 얼마 전에 순언니가 그게 바로 걸그룹의 한계니까요. 말해서 한계. 막 네. 이제 어른들께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얘기를 둘이. 엘키도 네. 있었어요. 네. 그 엘키가 동창이란 단어를 배워왔어요. 보통 제 친구가 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키는 제 동창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귀여워서. 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네, 톡톡트리는 매력이 있는 두 친구 함께 하니까 더 기분이 좋죠. 자, 이제 또 질문이죠. 또 일곱 명의 멤버의 네. 매력. 제가 생각
생각하기에는 7명이 너무 다 개성 있고 각자 한 명 한 명씩의 개성 있고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매력들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다 보여드리는 게 또 목표고 저희가 7명이 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라고 해야 하나요? 에너지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함께 연습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한 명, 다섯 명이 화이팅 하는 것보다 7명이 화이팅 하면 좀 더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막내 은빈이가 들어와서 이제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좀 더 상큼상큼해졌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엘키가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좀 더 글로벌한 그룹이 됐습니다. 은빈 씨는 프로듀스 101 방송 중에 이 CLC 합류가 밝혀져가지고 조금 마음고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프로듀스 101 하는 도중에 제가 CLC 합류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듀스 101은 연습생의 신분으로 간 거니까 그때는 거기에서 연습생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고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데뷔를 준비하면서 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전에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먼저 무대에 서보고 카메라를 어떻게 찾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마이크 차는지 그런 것도 미리 배울 수 있어서 제가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더 배울 게 적어져서 적응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아, 마음고생 이제 괜찮죠? 고생 안 하죠? 네, 저는 재밌어요. 네. 좋았습니다.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미니 앨범을 또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앨범에 만족을 하시는지 완성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시 땡 하자마자 다 같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록곡 전체 재생을 딱 누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다 너무 아끼는 곡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하나부터 6가지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부터 6가지 다 너무 좋았고 들으면서 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을 하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그 기간이 되게 마음 심리적으로도 촉박했고 또 할 것도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요. 저희한테 처음 왔던 실연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왔던 그런 순간들이어서 근데 이거를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발매된 앨범의 음원을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 조금 힘들었다면 힘들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사나이에서 네, 또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았고요. 예은 양은 런닝맨에서 또 사랑을 받았고요. 또 은민 양은 또 프로듀서 101에 또 사랑을 받았는데 혹시 예능 프로 또 나가고 싶다 있어요? 네. 저 완전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요 SNL을 꼭 나가고 싶어요. SNL 크루로. 네. 크루로 나가고 싶어 아니면 호스트로? 크루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네. 제가 그 SNL을 이렇게 제가 찾아봐요. 유일하게 제일 먼저 찾아보는 프로그램인데.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개그 좋아해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유진 양. 저는 정글의 법칙 나가보고 싶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진짜 사나이 나갔을 때 걱정됐던 게 생얼이었는데. 네. 나쁘지 않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제 정글의 법칙도 생얼. 생얼이 자신감 잘해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 네. 왜 고생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너무 약한 이미지를 줘서 이번에는 좀 강하고 좀 깡 있는 느낌으로 한번 더 나가보고 싶어요. 뭔가 할 수 있다. 힘든 거. 네. 힘든 거. 네. 깡 있는 모습. 네. 난 그렇지 않다. 네. 네. 정글 어디 가고 싶어요? 정글 중에서.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을 가고 싶다. 아마존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TV에서 들었어요. 네. 꼭 네 정글의 법칙에 유진양이 네 생얼로. 아마존에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SNL에 또 은빈이 형이 또 나오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수줍어 하세요. 네, 수줍어 하시는 네. 성격인 것 같아요. 막 길 가다 저희 보시면 숨으세요 막 이러고 이러고 아 숨어요? CNC 보고 숨어요? 네. 해치지 않아요. 네. 숨어요? 아 왜 숨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또 저희 팬분들만의 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지켜봐 주시니까 더 행복한 거죠. 네 부모님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딸 쇼케이스인데 어머니가 드라이하고 오셨네요. 아침에 미용실에 네 샵 다녀오셨어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대표로 네, 네. 괜찮습니다. 어, 제가요. 네. 우리 마담이가 네. 어머니 아버지 가족분들 일단 CLC가 벌써 데뷔한 지 1년이 넘었고 또 이제 새 멤버 엘키랑 은빈이도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희 7명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응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을 해주지 않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맞아요.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오늘을 위해 또 컴백을 위해서 정말 새벽까지 열심히 연습도 하고 멤버들도 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지친 그런 기색 없이 열심히 따라와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 너무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꼭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자, 또 하고 싶은 쉬웠다 쇼케이스가 그러니까 음악 방송 꼭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이번에 제 첫 컴백 무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활동할 때 배운 거랑 배운 거 이번에 더 잘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은빈이랑 같이 활동하니까 저도 더 많이 알려주고 더 좋은 언니 되고 그리고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네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방송 꼭 네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제 첫 컴백 무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활동할 때 배운 거랑 배운 거 이번에 더 잘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은빈이랑 같이 활동하니까 저도 더 많이 알려주고 더 좋은 언니 되고 그리고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새 멤버 엘키와 은빈이까지 완전체 7인조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에다가 뻥 뚫리고 톡톡 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CLC가 앞으로도 활동하는 모습 활동할 때 톡톡 튀고 상큼한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요. 네, 유진이 형 모여서 톡톡 튀는 그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톡톡 튄다. 자, 하나, 둘, 셋. 안 튄다. 아, 톡톡 하나, 둘, 셋. 톡톡. 네, 조만간에 셰프 막 들어오겠는데요, 진짜. 목이 퇴치제 셰프와 그 다음에 사이다 셰프. 그다음 또 뭐 있었죠? 대리운전이요. 아, 대리운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믿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하고 CLC는 퇴장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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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퇴장 네,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녀들의 성장을 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